영상 속 계량 기준은 500g 기준인데 저희는 세일의 유혹을 참지 못했어요. 메추리알 메추리알 띠리디리 나라뚜. 오늘은 메추리알 창조림. 재료 손질 전 물 500ml를 넣고 자막은 500g 기준이고 저희는 두 배인 1kg를 만들었어요. 다시마를 미리 담궈둡니다. 여기서 꿀팁! 꽈리고추에 양념이 잘 배도록 구멍을 뚫어주실 땐 포크를 이용하시면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어요. 청양고추도 삭삭, 양파도 삭삭, 당근과 마늘도 삭삭 썰어서 준비해주세요. 삭삭. 다음은 양념을 만들 거예요. 간장 8스푼. 자막은 500g 기준이고 저희는 두 배인 1kg를 만들었어요. 정말 애간장 녹네요. 슈가슈가룬 2스푼. 맛있는 소주도 2스푼. 맛술도 괜찮아요. 잘 섞어준 후 처음에 다시마 넣어둔 물을 끓여줍니다. 3-4분 뒤 다시마를 탈출시키고 메추리알과 마늘, 양파, 만들어둔 소스를 투하하고 5분 끓여줍니다. 저희는 냄비가 너무 작아서 큰 걸로 바꿨어요. 과한 세일은 건강에 해롭습니다. 그 다음 청양고추를 투하하고 5분 정도 팔팔 끓여줍니다. 보글보글 끓으면 당근 투하. 꽈리고추를 넣고 1분 정도 끓여주신 후 불을 끄고 올리고당을 넣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잘 저어주시고 화룡점정 깨를 넣어주시면 맛있는 메추리알 완성!